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협박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정도로 쫄. 그렇죠. 녀석이 아니잖아, 네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서희랑 뭐 하기로 약속했냐면 2에 19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서희 말대로 2에 19를 열심히 하셨고요. 오케이. 자, 보자. 와우, 맞네요. 이거 되게 반복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그래서 애니멀 레이스. Animal race. 예. 그래서 소리가, 자, 애니멀을 나중에 이제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 것들 할때 애니멀을 쓸 일이 생겨. 그럼 틀리지 않고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알파벳을 뭐, A, N, I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가 무슨 소리 됐다? any.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쓸 때는 animal이라고 했어. animal. 누가 읽으라 그러면 animal. 그지만. 그래서 animal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animal, animal. 됐습니까? Animal race. 오케이. 자, 12마리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다. 오케이. 아, 스틸의 뜻은 여전히니까 여긴 여전히가 없지. 그래서 12. 그렇죠. 12 animals are running. 뭐라고요?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래서 누가 1등으로 옵니까? Who comes first? Thank you very much. 그랬더니 선생님 수업 중이자. 생쥐가 첫 번째로 온다. 왜죠? The mouse comes The first.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하다가 누가 세 번째로 옵니까?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랬더니 호랑이 간대. 이상하게 써놨네.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옵니다.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third도 쓰는 방법이 third거든요. third. 그냥 third 이렇게 하면 안 돼. third라고 해야 돼. third. 왜 그러냐면 내가 third를 할때왜 혀를 무는 거지? 무슨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스 소리 나게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스 소리 나게 하는 게 바로 TH가 나오면 일단 혀를 살짝 문다고 생각하면 돼. 세게 물면 아프니까. 살짝 물고 항상 스나 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 소리는 누가 내냐면, 자, 이게 뭐지, 서희야? bird. 그럼 IR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얼 되는 거야. 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얼 소리. third.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R이 얼 된다는 거. 얼. IR이 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홉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자, 그래서 토끼가 네 번째니까. 그렇죠. 여기도 F는 F답게 fourth가 아니고 fourth. 그리고 fourth도 아니고 fourth. 이렇게 소리를, 입모양을 해줘야 돼. 입모양을. fourth. 왜냐하면, 내가 왜 fourth가 아니고 왜 fourth라고 하는 거지? P가 아니고 F니까. 이제 force가 아니고 왜 force라 그러지? 얘가 있으니까 for, r이 r 소리. 왜 내가 force가 아니고 force라고 하는 거지? 얘가 쓰 소리 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뭐 f-o-u-r-t-h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고 내가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소리 내는 걸 익히는 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지금도 하자 듣기 시험 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면 듣기 시험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용이 다섯 번째로 온다니까. 그렇죠. The dragon comes fifth.
오케이, 5는 5죠? 5. 5는 5인데 얘가 5th로 바뀌는데 왜 이 글자가 왜 이 글자로 바뀌냐면 둘이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서 바꿔버리는 거야. 얘는 윈, 자, 얘하고 얘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어떻게 소리 내냐면 둘 다 윈니가 아랫 입술을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얘는 브 이릅니다. 얘는 똑같이 하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바람만 훅훅 부는 거야. 그 뒤에 스 소리를 내기가 파이브스 하면 좀 힘들단 말이야. 파이브스 하면 소리가 힘들기 때문에 편한 소리로 바꿔주는 거야. 소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자, 뭐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요거 뭐, 누가 마지막으로 옵니까?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그랬더니 꼴찌는 돼지죠. 그래서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동물 경주니까 animal race고요. 자, 일단 12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다가 12 animals are running인데요. 일단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무슨 뜻인데? 그렇죠, 달리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씨인데? 그렇죠, 하다시인데 뭐 하다시면 뭐 원래 뭐 두가 들어있다 이런 설명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그 설명할 게 아니고 뭐뭐 하다시는 전부 다 뭘 할 수 있냐면 얘처럼 이렇게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의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는 비슷한 뜻이면서 뜻을 조금 바꿨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run은 달리다인데 running이 되면 저 단어 카드에서 전에 봤듯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되죠? 그렇죠. 달리는 중인, 달리는 또는 달리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running man. 그렇죠. 그 달리는 사람들이란 뜻인 거야. running. 어떤 시로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무슨 시가 될 때도 있다? 달리는 것. 무엇? 달리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했더라? 그렇죠. 우서히 똑똑해. 이런 시. 네. 그래서 하다 시에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뭐뭐 하는 이란 어떤 시나 뭐뭐 하는 것 이란 이름 시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자, 여기에 12마리 동물들이 달리는 것이다겠어. 달리는 중이다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자, 요거 그러니까 무슨 시 됐고 어떤 시 됐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는데 비동사라 그러는데 자, 그럼 왜 여기에 is가 아닌지 뭐 am은 당연히 안 되겠죠. am은 여기에 i가 올 때가 쓰는 거니까 am은 당연히 아니고 is가 왜 아닌지 볼게. 왜 is를 못 쓰는지. is는 he is나 she is나 it is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근데 얘들의 공통점이 뭐다? 하나라는 거죠. 남자 한 명은 he, 여자 한 명은 she.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it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 있을 때 그것이란 뜻이 하나죠. 근데 여기 12마리 동물들은 얘는 남만 길어봤자 아무리 이렇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they, 그들. they가 그들이란 뜻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they is야, they are야. 응? They are도 그러니까 여기 are가 오는 거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re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달리는 중이 달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하다 시가 된다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할 건데 자, come의 뜻이 뭐죠? come의 뜻이 무슨 시예요? 하다 시면 원래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두가 숨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the mouse 안만 길어봤자 몇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남자야 여자야 모르지.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이번에 아까 전에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데이였죠.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물을 갖고 쓸 수 있어요. 하나니까 이시죠. 그쵸? 그러면 he나 she나 이시, he나 she나 이시 하다시를 가질 때는 하다시에 두를 넣는 게 아니고 뭘 집어넣는다? 두가 아니고 뭘 집어넣는다? 더즈를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뭐 있죠? S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둘이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온다? 컵에 더즈가 쏙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컴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전부 컴즈가 있는 이유. 누가 오는지 모르는데,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 한 명이, 한 명이잖아. 그렇죠. 2등으로 오는 사람 몇 명이야? 한 명이죠. 3등으로 오는 사람도 한 명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얘를 하나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다시에다가 두 말고 뭘 집어넣었어? 더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은 거예요.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반복되니까, 예, 수고했습니다.